부산의 중소영화제들은 부산 영화 문화를 대표하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중 하나인 부산국제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가 다음 달 개막을 합니다만 국비 지원이 끊기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 영화 생태계를 고사 위기로 내모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준석 기자입니다. 부산국제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 비키는 부산국제 영화제 비포와 함께 지역 영화제의 양대 축입니다. 각국 18세 이하 영화인들이 제작 심사 모든 과정에 참여하고 세계 3대 청소년 영화제로 해외에서 더 유명합니다. 올해는 34개국 113편의 작품이 출품됐습니다. 개막작은 파트릭 보아빈 감독의 별의 메아리라는 캐나다 작품입니다. 우애 좋은 형제가 상실과 애도를 받아들이는 성장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높아진 위상에도 미래를 걱정해야 합니다. 지난 5년간 지속됐던 국비 지원이 다른 저예산 영화제들과 함께 완전히 끊겼기 때문입니다. 참가 규모도 지난해보다 20개국 줄었습니다. 축제성 예산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뭐 이거는 이제 지역에서 좀 지원해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영진이 최고 평가를 차지할 만큼 꾸준히 성장해온 영화제지만 국비와 매칭되는 시비도 추경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쉬운 점은 어린이 청소년 전반적인 문화에 대한 시각이 유럽연합이나 선진국에 비해 많이 저희가 부족하지 않나. 정부 긴축 재정 기조에 유탄을 맞은 아이들의 영화제. 영화 미래인재 육성의 산실인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의 현실이 인구 절벽의 위기만큼이나 크게 와닿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준석입니다.